유상통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공지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강의 촬영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촬영하고자 합니다.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올해 군무원 시험에 저희 에듀온에서 군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은 분들 합격하셨는데 자, 그중에 세 분을 모시고 저희 그 에듀온 군무원의 국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송은영 선생님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자, 리얼 토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무원 수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 촬영이 있었습니다. 서울 송수동에 저희 새롭게 꾸민 스튜디오인데 오늘 처음으로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송수동 스튜디오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합격자분들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고 이제 제 직업에 대한 그 긍지도 느끼게 되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군무원 전산직 시험에 응시를 하셨는데 최종 합격하셨다 그래요.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강의 촬영 때문에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촬영이 진행 중이어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뭐 보시지는 않겠지만 오전에 또 식사도 못하시고 오셨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드린 거 잘 드시고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년 3월이면 여러분들 계리직 시험 합격하시고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그때면은 코로나도 잠잠해지겠죠? 예, 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프라인에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우리 면접 준비할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 내시라고 합격자들 보시면서 좀 기운 좀 받으시고 자, 내년 3월에 합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유수와 만나는 그날을 우리 생각하면서 힘내시자고요. 자, 합격하셔서 아시죠? 유수에게 콜라를 보내는 그날까지 천안 호두과자를 보내는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이 힘든 시간들 잘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공지해드릴 내용은 참 이게 아니었고요. 자, 저희 유상통 도너리패스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전 제가 그 위드유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내년 3월로 시험이 발표되면서 스텝이 꼬였다 이런 말씀드렸죠. 사실 내년 중하반기쯤으로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는 분명히 못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험이 발표가 돼버렸어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자, 물론 이제 우리 유상통 하면은 자, 이제 쿨한국사의 배준환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강의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 좀 다양성을 좀 늘리자. 다양하게. 그래서 새로운 또 한국사 강좌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주로 경찰 한국사 그리고 소방 한국사로 유명한 도끼 한국사의 김종우 교수님입니다. 자, 이분이에요. 생긴 건 좀 제가 낫지 않나요? 자, 도끼 한국사 김종우 교수님을 저희가 전격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강좌 촬영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사실 기초이론 강좌가 쭉 진행 중이었고 이제 제가 꼭 공지해드리고 기초이론 강좌를 오픈할 순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또 시험 발표가 나버려서 스텝이 꼬였어요. 자, 사실 기초이론 강좌는 이 도끼 한국사 기본 이론서가 거의 뭐 유상통 컴퓨터 일반 교재 수준입니다. 두 권으로 엄청난 분량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기에는 너무 여러분들 힘드시겠다 생각이 돼서 그냥 중지를 했어요. 네, 촬영 중지를 해버렸고 김종호 교수님 그 교재 중에 도끼 한국사 필기노트 요약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사 필기노트들 많이 보실 텐데 자, 도끼 한국사 필기노트라고 하는 이 요약집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던 기초이론 강좌는 기본이론 강좌는 중지를 하고 지금 이제 필기노트 강의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필기노트 강좌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OT에서 이제 선생님이 자세히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지만 필기노트 강좌가 약 한 40강 정도로 전체적 내용들 요약해서 아마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 그 다음 기출 해설 강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은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컴퓨터 일반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우금 빼고 우금은 내용이 좀 바뀌니까
기출 문제가 뭐 그렇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자 어쨌든 한국사나 컴퓨터 일반 모두 다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독기 한국사 기출 문제집이고 상당히 많은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미 모든 책들도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만 열심히 촬영하면 되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기노트 요약 강좌 핵심 요약 강좌가 40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독기한국사 기출해설 강좌가 약 60강 정도의 강좌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동형 모의고사가 약 20강 정도, 그리고 최종 파이널 독기 찍기 특강, 그래서 10강 정도의 최종 파이널 찍기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쿨한국사 커리대로 또 열심히 달려가시던 분들은 또 쿨한국사 커리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쿨한국사도 계속 예정대로 제작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독기한국사는 독기한국사대로 또 별도로 또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 도너리 패스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별도 뭐 추가되는 수강료나 별도로 신청해야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다면 교재만 구입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강좌도 다 보실 수 있도록 모두 다 열어 드릴 거예요. 교재는 아마 내일 수요일 쯤부터 구매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가 오픈될 것 같고 강좌는 목요일부터 강의가 오픈이 될 겁니다. 지금 강의를 계속 촬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날 4강 정도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 시간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촬영이 진행돼서 일주일에 아마 8강 정도의 강좌가 8개 정도의 강좌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 조금 지나면 이제 시간이 더 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더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10강 이상의 강좌가 일주일에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두분 강의를 쭉 보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보는 게 취미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하다못해 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면서도 EBS 강의 틀어놓고 러닝머신 뜁니다. 옆에서 막 이상한 눈으로 봐요. 예, 나이는 반백살 된 사람이 EBS 수능 강의 틀어놓고 막 러닝머신 뛰고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거의 뭐 온라인 강의, 뭐 EBS 강사님들 웬만한 뭐 과목들, 웬만한 강사님들 강의는 제가 다 들어봅니다. 쿨한국사 배준환 선생님하고 이 김종국 선생님하고 강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쿨한국사 배준환 선생님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그러한 전개로 강의를 진행하신다면 이 김종국 강사님은 선암기 후 이해를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암기하는 암기 비법이라든지 이런 요약된 것들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해보다도 암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한국사 학습 시간을 줄여서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 가지 암기법들 많아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독기한국사라고 검색하시면 암기법들 막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또그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현우라고 하는 뭐 아드님하고 같이 이렇게 율동하고 찍으신 걸 봤는데 그 탕평책 암기하는 거 뭐죠? 영조. 영조는 이응이니 완논 탕평 온건한 탕평 정조는 치으시니 준논 탕평 준엄한 탕평 장용영 잘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맨날 러닝머신 뛰면서 한다니까요. 정조는 준논 탕평 그러다 자빠질 뻔했다니까요. 이런 암기법들 재밌는 것들 많아요. 아우 부끄러워라. 탕평책이 뭐예요 도대체? 장용영은 또 누구니? 알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탕평책 평탄할 탕 고를 평 골고루 고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영조 때 노론하고 소론하고 그냥 죽어라 싸우니까 좀 이렇게 좀 화해시키려고 또 왕권 강화 차원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좀 골고루 좀 이렇게 등용을 하겠다. 탕평책을 편 거잖아요. 근데 영조는 이제 좀 화해시키려고 해서 온건하게 좀 대화 좀 같이 가자. 골고루 내 뽑아줄게. 이게 이제 완논 탕평이고 이제 손자 정조는 그래도 이제 좀 강력해졌잖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좀 강력하게 좀 탕평책을 폈죠. 그것을 이제 준엄한 탕평, 준논 탕평이라고 하는 거죠. 장용영,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친위부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그 뭐죠 그 영구기관으로 규장각, 정조하면 규장각,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장용영, 그러면 친위부대를 이렇게 해서 왕권 강화를 했다는 거. 아니 이 정도는 알아야 한국 사람이지. 아,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틀린 거 없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암기법, 재밌는 암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고득점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제발 그 이름처럼 도끼한국사 이번 그 계리직 시험에 나올 것들만 그냥 도끼로 팍팍 찍듯이 그냥 좀잘좀 찍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또 유상통해서 또 많은 또 제작비용 들여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서비스이니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또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또두 선생님 강의를 다 보게 되면 또 보는 관점이나 또 예측하는 또 이러한 예상 문제나 이런 게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보시면 훨씬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준비된 도끼한국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너리 패스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Don't worry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강좌 제작되는 대로 서비스가 진행될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느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하실 거냐 결정하시고, 교재만 준비하시면 강좌는 이제 곧다 서비스가 될 거니까. 한국사 저희 유상통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 커밀 고득점을 위해서 또 열심히 수업을 또 진행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목요일부터 강좌는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교재는 내일 수요일부터 필기노트 교재하고 기출문제집 교재가 이미 다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신청을 하시면 내일부터 발송이 시작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또 설명드릴 것 빠진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 뭐 대부분 말씀은 잘 드린 것 같아요. 자, 더욱 강력해진 저희 유상통으로 자, 이번 내년 3월 시험에 자, 이전 시험에 계리직 합격자 10명 중 8명은 우리 유상통 수강생이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이번에는 제가 욕심 안 부릴 거예요. 90%까지만 목표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중 9명이 우리 유상통 수강생분이 합격자가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유상통 모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든 에듀원 직원들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저는 그럼 또 열심히 또 컴퓨터일반 강좌 촬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